어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내리는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 곳곳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에는 여전히 비 내리고 있는 곳 많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 26도에서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 있겠지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경북 북서 내륙, 전북 북부에 100에서 300mm,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5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경북 북부, 전북 남부, 울릉도 독도에는 50에서 15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경북권 남부에 30에서 80mm, 전남권에 5에서 4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로 내리는 비로 더해져서 침수, 범람, 산사태 등 각종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강수량과 강수 구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 30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2차 장마로 인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차량 운행 시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